보세요. 보세요. 인생은 맞아. 한 번밖에 못 살아요. 부모는 한 분뿐, 인생은 한 번뿐. 한 번뿐이에요, 인생은. 근데 만약에요, 네.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인생 정답이 없어요. 인생 명답을 찾아야 되는데 인생 명답은 살아있는 동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. 그러면 인생에서 잘 놀 때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럿이 노는 거, 그다음에 함께 노는 거, 같이 노는 거. 인생에서 가장 그 불행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홀로 된 사람, 배고픈 사람, 그다음에 아픈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.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? 홀로 되었을 때 그걸 예방하는 거 있죠. 예방주사 같은 역할이 뭐냐면은 함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사람한테 너 홀로 살아라, 외로워라, 힘들어라, 아파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함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식의 도리고, 그렇지. 그다음에 그 노년이 될수록 그 누군가와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네, 스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저기 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이요. 네, 사실은 제가 그 9월이나 10월 달쯤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. 마당놀이할 때. 한 10여 년 그래도 병원을 안 갔어요. 만약에 내 지금 사는 내 처를 안 만났다면 나는 지금 벌써 옛날에 염라대왕 술심 부려먹고 있을 거야 지금. 왜냐하면 병원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호흡기 내과에 가가지고 그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 그 암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극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. 만약에 없었으면은 내가 유명을 달려도 벌써 옛날에 했을 거예요. 물론 그리고 저 우리 저 조용구 어머님 네.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 놓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올드미스를 시집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. 어떻게 되거든 때를 놓치면 맞죠. 안 가게 되거든요. 어머님 모든 사람한테 봉사하는 것을 한 사람한테 한번 봉사. 진짜 얼마나 무시했느냐고. 나도 아버지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네. 아버지를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. 조용구 씨는 입에 침이 나 바르고 그러지 마. 좀 형님 좀 바르시고. 그리고 내가 뭐를 받느냐면은 네. 그 저 부산 해운대 가면 그 오륙도 왔다 갔다는 그 연락선이 있잖아요. 유람선. 예, 예. 그런데 내 처랑 같이 그거를 타고는 내리는데 그 아내가 완전 이거야. 수족을 못 쓰는 거야. 수족을 못 쓰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이렇게 안고 의사 끙끙대고 놀려서 이렇게 되는 거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. 그럼. 3년 동안 저런 노를 얻는다는 거야. 그런 봉사가 세상에 있겠어? 그런 봉사 해봤어요? 한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. 오늘 날 당장 내려가.